안녕하세요, 연유입니다. 한남동에 들러서 여러 쇼룸들을 다녀왔는데요, 입어본 착장들 함께 공유해볼게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더바넬입니다. 매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더라고요. 다만 시간당 입장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웨이팅이 있었는데요. 저는 평일에 간 거라 그런지 예상에 비해 몇 시간씩 기다린 정도는 아니라 괜찮았어요. 오히려 매장 안에선 훨씬 더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어서 이런 관리가 좋다고 생각됐습니다. 쇼룸이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이 붐비지 않아서 그런지 피팅룸도 놀고 있고 엄청 편하게 입어볼 수 있어 좋았어요. 사진으로도 정말 예쁘다고 느꼈지만 실제 제품 실물을 보니 더더 예뻐서 미치겠더라고요. 가장 궁금했던 제품부터 바로 입어봤는데요. 바로 핑크 색상의 앙고라 터틀넥 반팔 니트 스웨터입니다. 색감에 반해서 눈이 갔던 제품이에요. 근데 입어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서 당장 사오고 싶더라고요. 일단 너무 부드럽습니다. 따갑거나 까슬거리는 거 단 하나도 없이 너무 부드러운 감촉이라 진짜 좋았어요. 하지만 이 반팔은 아무래도 내려놔야겠죠? 아니 분명 모델 컷이나 다른 분들 입은 사진 보면 목 부분, 팔 부분 다 남아나던데 저는 왜 이렇게 꽉 끼는 걸까요? 다부진 핏이 나와서 살짝 당황했어요. 그래도 이 색감만큼은 진짜 계속 아른거리게 할 정도로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은 베이비 핑크예요. 가디건하고 같이 입어보니까 다부지 핏을 가려줘서 그런지 이렇게 세트로 사고 싶으시더라고요. 촉감은 역시 말할 것도 없고 이 질감 혹시 보이시나요? 몽글몽글 헤어리한 느낌이 너무 사랑스럽고 따사로워 보여요. 실제로도 엄청 따뜻합니다. 잠깐 입은 건데도 살짝 땀날 정도였어요. 다른 거 고르려고 나가봤는데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아예 안 계셔서 좀 더 찍어봤어요.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공유해봅니다. 이 체크셔츠, 실물이 더 예쁘더라고요. 사진에서는 좀 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차분한 색감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블루 셔츠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남자 버전을 입어보고 싶었던 건데 여자 버전의 크롭 스타일 기장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걸로 입어봤거든요. 아,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 나 없는데 병이 도져서 이것도 무턱대고 데려올 뻔했어요. 품도 낙낙하고 팔 길이도 적당하고 전체적인 기장도 귀여움 한 스푼 첨가해주는 정도의 크롭이라고 느껴져서 다 마음에 들었어요. 사각거리는 재질이 아니고 부드러운 코튼 소재거든요. 그래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와, 더반의 느낌만 보면 왠지 제가 입을 수 있는 하이 사이즈 없을 줄 알았거든요. 요즘에는 브랜드마다 라지를 시켜도 허리나 허벅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요. 근데 진짜 낙낙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통이 정말 미칠 듯이 넓어서 약간 짜리몽땅이 뚠뚠해 보이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던 것 같아요. 다만 컬러감이 너무 예쁘니까 와, 이것이 바로 더바넷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던 그런 바지였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쪽 단추도 귀엽고 전체적으로 코듀로이 텍스처가 잘 느껴지는 꽤 굵은 골이라서 빈티지함과 귀여움을 다 담아낸 바지인 것 같아요. 이런 니트 브랜드마다 엄청 많죠. 더바넷 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세상에, 저한테는 포대자루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라 당황했습니다. 여리여리하신 분들은 잘 소화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살집이 있는 저 같은 경우의 체형에는 단점이 좀 더 부각되는 오버핏이 아니었나 싶어요. 짜임은 정말 세심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색상도 애매하게 누런기만 가득한 베이지가 아니고 버터랑 밝은 베이지 사이 정도의 컬러라서 웜쿨 크게 타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색상명은 아이보리더라고요. 신발도 너무 귀여워 보이길래 한번 신어봤어요. 코가 동그래서 깜찍하네요. 기존 로퍼에 비해서 좀 더 발등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겨울에 좋은 포인트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굉장히 인기 많아 보이던 대망의 속 니트 가디건을 입어봤는데요. 촤, 이거 맞나요? 60kg인데 마치 65kg처럼 보이는 매직. 안에 입은 니트가 두꺼워서 그런 걸 거다 정신승리를 해보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몸뚱이하고는 맞지 않는 니트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도 제품만 놓고 보면 왜 인기 많은지 알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니트였어요. 두꺼운 실로 짜여져 있어 그런지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넥라인에 단추로 여닫을 수 있는 한 줄 디테일이 정말 귀여운 제품입니다. 지퍼를 오픈해서도 더 살펴봤지만 제 몸뚱아리로는 예쁘게 소화하기가 어려웠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더 충격적인 착장 공개할게요. 바로 베레모입니다. 갑자기 어디 배 타러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가는 골의 코듀로이 베레모이고요. 더바넷의 B 로고가 포인트 되어주는 귀여운 모자예요. 어울리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귀엽고 제 취향인 아이템이 많아서 더 구경할까 고민이 되었는데요. 다음 쇼룸으로 향하기 위해 마음 정리를 하였습니다. 쇼룸별 영업 종료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르바입니다. 르바도 너무 좋아해서 어느덧 르바 제품을 꽤 갖고 있는데요. 다만 소장한 게 봄, 여름 쪽이 대다수라 니트류 실제 느낌이 정말 궁금했어요. 쇼룸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니지만 궁금했던 제품들이 전부 진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응대해주신 직원분께서 옆집 언니처럼 너무 편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제품마다 다 솔직하게 설명해주시고 추천주셔서 너무나 기분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는 쇼룸입니다. 짠! 모델컷 보고선 상하에 이렇게 똑같이 입어보고 싶었었거든요. 위아래 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엄청 귀엽지 않나요? 상의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울니트 정도의 가스람은 있어요. 패턴과 색감의 조화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정도 가스람쯤이야 저는 어차피 항상 이너를 입고 니트를 입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크게 신경 안 쓰일 것 같아요. 노르딕 패턴의 니트를 도전하고 싶어도 너무 과해 보이면 은근 손이 안 가던데 이 케이블 니트는 적당한 패턴에 색감이 또 되게 포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튀진 않지만 알고 보면 유니크한 그런 따사로운 제품인 것 같고요. 실제로 중량감도 꽤 묵직합니다. 핑크 바지 중 이게 탑티어 아닐까요? 너무너무너무 예쁩니다. 직원분께서 처음에 스몰 사이즈가 맞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바로 미디움으로 입어봤거든요. 역시 직원분께서 저의 허벅지와 엉덩이 살을 관과하셨어요. 하하트. 미디움이 정말 편안하게 잘 맞습니다. 길이는 좀 길어 보이지만 애매하게 자르느니 어차피 신발에 적당히 걸칠 거라서 이 길이 그대로 입는 게 더 예쁠 것 같다고 직원분이 추천 주셨어요. 상하에 이대로 입어도 너무 예쁘고 더 추워지면 맥스 길이의 진한 색상 아우터 걸쳐서 요거 하나로 포인트 빡 주면 겨울에 진짜 못 떨어질 것 같아요. 어쩜 이리 색감을 잘 뽑을까요? 니트 하나하나 다 실물이 더 예뻐요. 미쳤습니다. 마치 무지개떡을 연상시키는 이 니트는 총 5가지 컬러가 사용되었는데요. 색감 자체도 다 따뜻한 쪽에 가까운데 여기에 브러쉬 가공까지 더해서 뭔가 더 포근해 보이는 그런 무드를 잘 만든 니트 같아요. 실제로 보면 헤어리한 소재감이 훨씬 더 잘 느껴지고요. 잠깐만 착용했을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알파카 혼방 소재치고 털 빠짐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른 색상 버전으로도 더 있는데요. 저는 결국 나중에 이 제품을 블루핑크 컬러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훨씬 더 잘 받는 컬러인 것 같고 알록달록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은 제가 이미 샤베핑크 색상으로 사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실물로 다른 색상도 궁금해서 보다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크리미 멜론하고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샤베핑크 산 건데 이것도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서 두 개 다 소장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고 허니듀같이 연한 멜론 색감 바탕에 블루끼가 있는 원사가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오묘하고 예쁩니다. 이건 직원분께서 이번 시즌에 인기 많았다고 착용해보라 추천주신 제품이에요. 저도 사실 엄청 궁금했는데 더 입어봐도 되나 고민됐거든요. 또 색감이 정말 미치지 않았나요? 르바가 컬러 믹스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굵직하고 성글한 로우 게이지여서 그런 니트가 줄 수 있는 묵직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와, 얘는 크게 생각이 없었다가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많이 아른거리는 제품 중 하나거든요. 도톰하고 벌키한 디자인이라서 사실 자칫 뚱띠해 보일 수는 있지만 워낙에 아우터로도 손색 없는 가디건이다 보니까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이 귀염 뽀짝하면서 따뜻한 매력에 홀딱 빠졌습니다. 단추도 너무 귀여워요. 르바는 이렇게 물까지 또 챙겨주시는 스윗함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 한가득 품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타나스로 이동해봤는데요. 여기는 사진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진으로 최대한 좀 남겨봤어요. 평소 제 스타일 옷은 아니지만 이왕 간 김에 한번 도전해본 가디건이에요. 슈퍼키드 모헤어가 32% 들어갔다고 해요. 어깨에 셔링이 들어가 있어서 딱 페미닌한 느낌이 연출되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동글동글한 물방울 모양이 입체적으로 살아있고 아래 허리 쪽은 딱 잡아줘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니고요. 저는 진짜 고릴라 한 마리 서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디건을 입기 위해 이너용 긴팔도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팔뚝 끼는 제품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텐 이러하네요. 실루엣에 완전히 다 부각되는 꽉 맞는 긴팔입니다.
하나 제품이 다 너무 예쁜데 저랑은 좀 안 맞는 브랜드인가 봐요. 제일 큰 사이즈인 미디움으로 입은 건데 보시다시피 허벅지부터 엄청 끼고 배가 너무 졸려서 순간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미디움 허리가 33.8, 힙이 46이더라고요. 저는 평소 허리 35에서 힙 50 전후면 제일 편하더라고요. 색감이 정말 예뻐서 왜 인기 많은지는 알겠는 바지였어요. 이 위에 자켓 한번 걸쳐봤습니다. 적당한 오버사이즈라서 톡톡 걸쳐입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클 소재의 울 자켓이고 생각보다 되게 가벼웠어요. 울은 77%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색감이 정말 순백에 가까운 아이보리 컬러라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해 보였어요. 단추 색상을 맞춘 것도 더 고급져 보이고 포켓 쪽에 살짝 보이는 타넬 로고 장식이 되게 귀여워요. 나와서 바로 근처에 헤이그 매장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헤이그가 만든 어솔티드 A라는 편집샵이라고 해요. 여기도 예쁜 게 참 많더라고요. 저는 깔끔한 스웨터로 골라봤는데요. 너무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기장감이고 탄탄한 느낌을 받았어요. 코튼 100%의 스웨터이고요. 헤이그의 H 로고가 깔끔하고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캐주얼에 조금 더 가까운 스웨터인 것 같아요. 이건 봄 시즌 제품인 것 같던데 깔끔해 보여서 한번 걸쳐봤어요. 간절기에 걸치기 딱 좋은 코튼 소재의 가벼운 재킷이고요. 색상명은 그레이지만 아이보리와 연한 그레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런 오묘한 컬러인 것 같아요. 빅사이즈 포켓에 브라운톤 단추 그리고 네이비 컬러의 카라로 무난한 듯 하면서도 하나하나 다 포인트가 살아있는 그런 재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의 카라는 또 코듀로이 소재예요. 디테일을 보다 보니 왜 매니아층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좀 힘들어서 집에 가려다가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잖아요. 결국 또 들렀습니다. 바로 시엔느 쇼룸. 시엔느 공원과 한남동 쇼룸에만 있는 문트위드 재킷부터 살펴봤어요. 이 재킷은 아브라함 문사의 체크트위드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종종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 회사의 원단을 사용했다고 강조한 걸 봤었거든요. 엄청 유명하고 정통 있는 무직물 업체였네요. 진짜 딱 고급스러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아쉽게도 팔뚝살이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어깨 부분이 끼는 느낌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짧은 기장의 올 재킷을 많이 입어보질 않아서 요리조리 좀 더 살펴보게 됐어요. 밑단이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어 그런지 귀여우면서도 또 클래식한 느낌이 들었고요. 레드깃 낭낭한 진한 브라운 컬러가 가을을 완전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체크 패턴에는 레드뿐 아니라 진한 그린 색상도 좀 들어가 있어서 더 멋스러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팔꿈치 부분의 패치도 또 귀여움을 한 번 더 해주는데요.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신경 쓴 느낌이 많이 나는 100% 울 소재의 재킷입니다. 같은 날 더현대에서 핑크 색상도 입어보고 왔었는데 저한테는 이 카멜 색상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입은 문트위드 재킷보다는 좀 더 긴 기장에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는 실루엣이에요. 단추 때문인지 뭔가 더 예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18K 골드 도금 단추라고 하네요. 얘도 역시 더현대에서 카키 색상 입어봤었거든요. 또 신기하게 베이지가 그나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안감에 솜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얇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초겨울까지도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안감 원단이 이 타튼 체크인 게 이 제품이 인기 많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매를 걷어 입으면 딱 포인트가 되어주니까 점퍼의 장점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색상 입어본 것도 잘 비교될 수 있도록 얼른 더현대 영상도 완성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레거시 데님 팬츠를 입어봤어요. 제 체형이 진짜 시엔느 하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고민 없이 라지 사이즈로 입어봤는데 복부도 정말 편안하고 미디도 딱 좋고 통도 딱 적당한 넓이라서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뭐니뭐니 해도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컬러인 것 같아요. 거의 녹색에 가까운 월색인데 진짜 멋지고 흔하게 보지 못한 그런 빈티지한 컬러라서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몇 회가 흘러도 잘 샀다고 생각할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남동 쇼룸 투어를 마쳤는데요. 사실 옷을 입어볼 때는 체력이 무한 생성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더 입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입어본 거 다 사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